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현대차 증권 리서치 센터에 김중원 투자 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가 이틀 정도 급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은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재 주식 상황 어떻게 분석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이제 하락장 시작된 거냐, 이제라도 주식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락장에 대한 우려는 있다. 그렇지만 하락장이 시작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단도 지금은 좀 제한되지만 상단도 제한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그 일본의 애널리스트죠. 우라가미 구니오의 유명한 주식시장 4계절 이론을 통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요. 예. 뭐 제가 이제 봄에 이 데일리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장세였다.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경제 안 좋고 실적 안 좋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장세였고 올해는 이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뭐 금리가 다소 올라도 기대해 볼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새 가을로 들어서면서 역금융 장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와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은 잘 나오지만 주가는 빠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뭐 전일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상원의회 청문회 나가서 언급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공급망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자기가 파악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작년만 해도 코로나에도 아시아 신흥국이죠. 이게 제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상황이 베트남과 인도의 상황, 베트남 상황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글로벌 주요국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델타 변이가 크게 악화된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공장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외에도 중국 정부가 뭐 내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탈탄소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력난 이슈 이런 것들이 제조 생산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금융 장세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네. 그럼 정말 역금융 장세가 시작됐냐라고 전제했을 때 제가 우려는 있지만 시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그런 것이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4계절과는 현재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고 여러 이유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백신이 보급됐지만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빠르면 10월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고 뭐 정부도 우리 정부도 뭐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코로나 백신과 더불어서 작용을 할 경우에 실제로 게임 체인저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국면이 온다면 지금의 경기 모멘텀 둔화와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승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장이 바로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할 수는 있지만 아직 하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본격화되기에는 반등할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지금 그 요인으로 좀 급락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거에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분석해보면 앞으로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사실은 금융시장의 결정 변수가 되거든요. 금리에 따라서 환율도 결정되고 주가도 뭐 밸류에이션이 부담, 뭐 금리가 오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돼서 싸지고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결정 변수고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뭐 상품도 하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사실 과거에 있었던 글로벌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에 실제로 글로벌 자금 흐름인 어때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예. 좀 재밌는 점은 금리가 이제 그 금리 인상 시기라는 게 추세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거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릅니다. 네. 실제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반대적인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보통 달러가 약세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나쁘면 달러가 강세고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달러가 약세면 주식이 잘 되죠.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고 실제로 21세기 들어서 두 번의 미 연준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단기간에 무려 480bp를 올렸던 1차 금리 인상기가 있었고요. 예. 2차 금리 인상기는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12월까지 한 250bp 정도를 또 올렸는데 네.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에 대해서 정책 여력을 만들겠다는 수단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통적인 두 기간 이제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달러가 다 약세였습니다. 아, 네. 네, 그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작하는 초기에는 그렇게 글로벌 경기가 부각이 안 됐지만 뭐 2005년, 4년도 사례에서도 보시면 2006년, 5년, 6년 넘어가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2015년 이후에도 금리 인상 시작된 다음부터 17년부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경기가 좋았고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주식 많이 오르고 상품도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금리 추세적 인상기에는 다르다라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연준은 빠르면 뭐 내년 말쯤이나 네네네.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과거 금리 인상 직전에 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은 내년 연말에 빠르면 할 거야라는 상황이고 예.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는 내년 연말 이후겠죠. 만약에 금리 인상을 내년 연말에 하면 그런 시차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과거에 그러면 2004년이라든지 2015년 금리 인상 직전의 흐름은 어땠는지를 보면 가장 비슷한 게 아무래도 2013년부터 15년입니다. 그때가 네. 금융위기 이후에 완화적 유동성 정책을 쓰다가 2013년에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15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지금과 비슷한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나왔고 글로벌 경기가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달러 네. 강세 영향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려할 부분은 지금 그 테이퍼링 시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키팩터는 여기서도 경기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예. 나오지만 14, 15년에 뭐 글로벌 경기, 한국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유독 경기가 좋고 중국이 2014년에 반짝 상승했던 모습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 뭐 신흥국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때는 이제 좀 차별적인 접근,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오르기보다는 예. 선별적, 차별적 접근이 좀 중요한 시기고 지금 이 시기에 좀 도입해서 생각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도입해서 지금 현 시점을 본다면 중요한 건 경기다. 결국 예. 이 테이퍼링 시기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갈지 강세로 갈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경기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인데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꼼꼼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그 정도로 좀 얘기를 듣고요. 10월이면 이제 3분기 실적이 네네. 시작되지 않습니까? 호실적인 뭐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네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라는 이제 투자자의 의문입니다. 이 얘기를 네. 사실 제가 언제 들었냐면 2007년 3분기 때 들었었고요. 2011년 3분기, 2018년 3분기. 그 이후에 다 역금융장세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시기에 들었는데 실적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육박했는데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전망 추이를 보면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대비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발표 실적은 전망치 대비 한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기가 전망치 자체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보다 한 3% 정도 높은데 최근에 나왔던 7, 8, 9의 수출 추이로 본다면 충분히 2분기보다도 한 10에서 20% 정도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번에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수출 차트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돼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고 그렇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호실적만 믿고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우리 기업들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